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숨을 거두신 리사이클링 노동자, 그리고 이틀 전 리튬전지 생산공장에서 정말로 아깝게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워 공동대책위는 정말 소중한 직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대책위는 단순히 해고 노동자의 복지만을 위한 대책위가 아니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리사이클링 타운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터를 죽지 않고 살기 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고 개선을 요구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리사이클링 타운 운영사들은 그 요구를 응원했고 급기야 폭발상으로 나타났고 노동자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리사이클링 해고 노동자는 복지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내고 복지할 것입니다. 예견된 폭발사고였습니다. 아르셀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정말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 노동자들처럼 우리 리사이클 타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의 위험성을 뻔히 알고도 오직 리튬 전지를 팔아먹는 그 행위에만 익숙해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넘어선 안전 외면의 행태가 아르셀 참사를 만들어냈듯이 리사이클링 타운의 최종적 책임을 져야 될 전주시청, 전주시장 그리고 운영사의 총책임자인 태양건설 집행자인 송건설의 안전에 대한 의미는 무차별적인 노동자 해고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주시장과 태양건설 측은 단 한 번도 안전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의 죽음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앞으로의 안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측위는 전주시장과 태양건설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리사이클링 타운이 정말 안전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재산성 재생산 공정에 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뒷정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국감 요청을 할 것이고 아르셀 노동자 또는 다른 지역 자원재생산 공사들과 그 노동자들과 함께 주장하여 리사이클링 타운 노동자의 복지과 안전한 일터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벌써 거의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그리고 이번 달부터 공장이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이제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의혹으로 제기되고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부회장님도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청호스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 회견문에도 자세한 내용은 담았지만요. 원래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파트 자기 집을 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파트 내 집을 수리를 맡겼는데 누가 와서 원래 쇠로 되어 있는 배관을 싸구려 고무 배관으로 바꿔놓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배관을 그렇게 해놓고 간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도 전주시는 별 문제 없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전주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지금 태형건설이 전주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리사이클링타운 태형건설 건 아닙니다. 엄연히 전주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전주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책무가 있는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들 다 방기했습니다. 어제자로 확인했습니다. 작업 중지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잘못된 배관들 다시 원상 복구했는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원래 스테인리스 배관이 있던 자리는 청어스가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정말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벌써 한 명이 죽었고 나머지 노동자들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당장 터지지 않았다고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리사이클링타운은 그래서 파산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리사이클링타운을 어떻게 정상화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이 시설이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상임대표이신 이정현 대표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몇 날 며칠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우선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전주 리사이클링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이윤 뒤에 숨어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리사이클링 센터가 자동차로 치면 불법 과적을 일삼고 짝퉁 부품으로 값싸게 교체를 해서 시설을 운영해 왔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감춰진 비밀 속에서 침출수의 외부로 나가는 침출수의 농도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런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리사이클 타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 센터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의 과정들은 시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나 그리고 단체들, 노동자들이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시민의 악취 민원과 노동자의 건강 안전이 함께 보장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윤 속에서 그러한 사실들 밝혀져야 될 것들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만큼은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만큼은 공공이 맡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시설들 중에서 왜 생활 폐기물이냐, 왜 쓰레기 문제만 별도로 직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될 문제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운영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고창군에서는 25톤 규모의 작은 소각농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1년 반 동안 싸우면서 공론을 통해서 합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15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설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투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하고 시가 직영을 통해서 생활 폐기물 시설을 관리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철로 접어드는 여름입니다. 전주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음식이 풍요롭고 음식 문화가 발달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7배가 넘습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고 시민의 삶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많은 작업 환경의 고통과 건강의 위해를 감내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전주 우리 시민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노동, 그 수고로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밝히고 있는, 버리면서 하는 이 사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에서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우리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수고로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직역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 이윤 속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고 투명하게, 그리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짧은 발언이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실시협약은 실시협약에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이 리사이클링 타워는 민간 투자 사업이고요. 전주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그 실시협약에 따라서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에 따라서 시설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 계약서가 이미 뭐 한두 번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조항마다 모두 다 업체가 위반하고 있고 전주시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휴지쪼가리 실시협약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신 끝구호만 세 번 따라해 주십시오.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실시협약을 즉시 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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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사용료 지급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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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은 발언을 좀 짧게 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추가 발언은 없고 그 우리 공대위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만 좀 짧게 드리고 바로 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곧바로 오늘 기자회견 직후부터 우리는 우범기 시장 그리고 태영건설 회장을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1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1만인 서명을 통해서 반드시 우범기 시장 국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해고, 중대재해, 시설의 파행적인 운영, 사실 오늘 회견에 다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각가지 의혹들 제기해 갈 것입니다. 회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국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지금 전주시의 리사이클링 타운의 문제가 단순히 이 시설 한 곳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의 시정 자체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전주천의 버드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멀쩡한 산은 깎고 있고 부동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다한 수익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습니다. 뭐 도로는 여기저기 다 갈아엎고 있고 우범기 시장의 현 시정은 이루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주 시민들의 불신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들이 제대로 이야기될 공론장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공론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서 전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링타운 문제, 각종 공공개발 문제, 전주천의 문제, 여러 주제들로 전주시의 시정 방향이 바뀔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대책위는 리사이클링 타용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네, 두 분 다 전북 민중행동의 상임 대표이신데요. 하연어 대표님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님 두 분께서 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반인 서명으로 우범지 시장, 태양건설 회장 국감 세울 것.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실시 협약 해지하고 해고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및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종합 리사이클링타운의 운영 파행이 반년을 지나고 있다. 전주 시민의 재산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 기업에서 맡겨져 있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은 민간 투자 사업이 갖는 문제들의 백과사진격이다. 민간 기업은 시민의 재산으로 은폐수를 무단 반입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바빴고 이를 문제 삼고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한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나섰다. 경험 없는 운영사가 운영을 맡으며 사고는 빈번했으며 결국 폭발 재해로 노동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은 목숨을 잃었다. 5월 2일에 발생한 리사이클링 타운 폭발 재해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킨 전형적인 사례이다. 리사이클링 타운 시설은 수년 전부터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를 청호수로 대체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비용 절감 때문이다. 스테인레스 배관으로 교체했다면 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청호수 교체에는 화기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밸브와 유량계에 있는 스테인레스 배관과 달리 청호수는 배관 내부 상태를 알 수가 없다. 청호수 사용 자체가 누출 및 폭발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와 시설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성우 건설의 운영이 겹치면서 폭발 재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에 있다.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인 리사이클 타운이 환경공단의 승인을 거친 설계 규격에 따라 건설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무가 있다. 스테인레스 배관을 청호수로 교체하는 것은 설비의 중대한 변경이자 보증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화관법, 산안법이 정한 배관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업체의 무단 시설 변경이 중대재해로 이어졌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원래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는 청호수로 대체된 채 시설이 가동 중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시설이 안전해졌으니 재가동해도 된다는 태양건설의 주장을 거둘 뿐이다. 게다가 태양건설 컨소시엄 측이 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식의 왜곡 인터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정정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전주시의 봐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태양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관리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시설은 태양건설의 명의로 재반 책임과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태양이 서울건설을 앞세워 계약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운영사 변경 역시 그 절차의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됐다. 시설기본계획과 실시협약 제42조에 따르면 운영사는 소각시설 50톤 또는 음식물 처리시설 100톤의 운영실적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서울건설은 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전에 환경시설 운영실적이 전무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서울건설의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 또한 실시협약 제44조에는 시설이 보증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복합악취가 설비 보증기준을 수백 배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전주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전주시는 태양건설 대신 시민의 세금을 20여억 원 들여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태양건설 하수인을 자처하는 전주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한 뜻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전주시가 이미 휴지조각으로 만든 민간투자사업 실질협약을 해지하고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대위는 1만인 서명을 통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반드시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양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리사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책임을 실현의 공동성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마지막 네 글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실시협약을 해지하라!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사용료 지급을 중단하라! 전주시는 해고 노동자들을 즉시 복직시켜라! 전주시는 태양건설 컨소시엄 불법행위 즉시 처분하라! 국회는 우범기 시장과 태영 회장을 증인 채택하라! 2024년 6월 26일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